우리 산업도시인 울산 한노총 지역본부를 처음 지역본부장에 이제 방문 오늘 방문을 했고 지금 우리 사회가 그 아주 저성장의 늪에서 이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우리가 아주 건강한 또 책임 있는 또 합리적인 이런 노사 관계가 바탕이 되어야 기업과 경제와 우리도 노동자와 전부 이렇게 윈윈해 가면서 성장을 이루고 또 복지가 충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하여튼 이 가장 바탕에는 이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으면 경제나 산업 발전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원칙에서 출발을 해서 또 이 노동에 대한 이 보상에 있어서도 자본과 노동 사이의 공정성 또 같은 노동 사이에서의 이 공정성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우리 국가 발전의 출발이 아닌가. 새 정부를 만들게 되면 바로 이 가장 중요한 노사 문제가 기본적으로 기업, 사용자와 노조 사이의 그 합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정부는 잘 중재하고 그런 여건을 잘 조성해서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고 서로가 친구처럼 이 적대적 대립관계에서 아주 우호적인 친구 같은 이런 관계로 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산업의 가치가 존중되는 만큼 노동의 가치도 존중되어야 된다. 그게 공정해야 돼요. 그게 공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발전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. 그 중재 역할을 정부가 노동관계를 통해서 노사민정관계 합의를 중재 역할을 아까 그분께서 말씀하신 중재를 잘 해주셔야 대권에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정말 노사민정을 수시로 불러 모았어요. 그 속에서 합의 정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될 때까지 일렬을 하시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성장의 축이 노사민정의 중심이다 여기에 좀 중심을 두시면 이렇게 정부에 적극 협조하고 권익과 권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국민과 함께하는 그 정부를 만들어야 되고 또 노동자와 공감하고 함께하는 그 정부를 꼭 만들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윤석열 후보 파이팅!